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던 한 변호사가 이런 사법농단 의혹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대법원 자료들을 대거 유출해서 모두 파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데 검찰은 사법 시스템이 공개적으로 무력화됐다며 영장 전담 판사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유해용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사인 김영재 원장 부부의 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넘긴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검찰이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재판연구관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같은 대법원의 재판 관련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자료들 중 일부를 추억 삼아 갖고 나온 것이지 부당한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할 중요 증거라고 판단해 유 변호사로부터 해당 문건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 이 문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됐고 그 사이 유 변호사는 문건과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사법 시스템이 공개적으로 무력화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박범석 영장 전담 판사가 과거 유 변호사와 함께 일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가 최근 현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을 포함해 현직 판사들에게 구명 이메일을 돌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유 변호사와 법원행정처, 영장전담 판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영장전담 판사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